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군주라고 하는, 군주라고 하는 왕이라는 이름의 군주가 있는 거죠. 네, 뭐 황제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군주정이 있고 공화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화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 공동체가 다스린다. 많은 사람들이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군주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독재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강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더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더더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일단, 권위주의 정치 체계에서도 역시나 군주정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화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이제 군주정도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당연히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요두 가지가. 그쵸? 권위주의 정치, 군주정의 권위주의 정치 체제랑 짝이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 민주주의가 공화정과 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정은 군주의 독재 체제를 말하고 공화정은 공동에 의한 의사결정을 말하는 그냥 정치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군주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힘들어.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여기서부터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개혁설부터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학에서는. 근데 그 사회개혁설 중에 뭐 홉스 같은 경우에는 군주정을 주장하고 또 심지어 우리 시민혁명에서 명예혁명이라는 것을 영국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만들었던 정치 체제가 바로 입헌 군주정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입헌 군주정의 경우 형식은 군주정이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분류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입헌 군주정은 겉으로는 군주정이라는 흐름, 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공화정은 다수의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간혹 공화정을 표방하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요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예. 자,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 전제적 공화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제적 공화정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공화정의 같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참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장악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 역사에서 경험을 했죠. 뭐 군대 내의 어떤 사조직. 에 의해서 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되고 하지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이제 투표를 하고 투표해서 군인이 당선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군부 쿠데타가 한두번 정도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랬고 전두환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전제적 공화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히틀러도 여러분 보면은 이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히틀러도. 그리고 히틀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권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세력이 전 국가를 지배했잖아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적 공화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는, 좀 특이한 경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국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자, 여러분, 국가는 요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의 3요소.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뭐 국토나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주권. 자, 주권 중에서도 여러분, 주권의 특징인데 요거 중요하죠. 실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주권은요. 주권은, 자, 대내적으로는 최고 권력. 최고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 주권이다. 우리는 국민 주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여기서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주권은 최고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최고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자, 최고 권력은 누가 갖고 있다? 국민들이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권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주권 국가이다. 자, 요때의 주권은 자, 주권은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독립성 혹은 자주성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대내적으로 이게 이제 대내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내적으로의 주권은 최고 권력을 의미하지만 대외적으로 주권은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독립 국가다. 우리나라는 자주 국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게 좀 시험 문제가 나왔고.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주권의 귀속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뒤에 이제 자세히 좀 배울,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우리가 사회기학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일단, 군주주권설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주주권설은 당연히, 자, 여기서의 주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최고 권력이 군주에게 있다. 그러면 군주주권설, 최고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 라고 하면 국민주권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거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자, 사회기학설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